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좀 긴 부분이지만 이제 제가 멕시코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하고 이러면서 벌써 1년이 다 되겠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하면서 이제 19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좋아서 오늘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가난한 학생들,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는 천주교 국가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학교를 하면 후원해 주지를 않아요.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국교회에서 또 뜻 있는 분들이 이렇게 협력하셔서 학생들을 학교 다니지 못하는 또 개신교의 학교를 다니고 싶은 학생들을 이제 장학금을 줘서 학교 다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독립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도와주기도 하고요. 한글도 제가 가서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집중해서 제가 그 섬기는 교회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번에 한 40일 동안 제가 있으면서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 20명 정도 되어지면 좋겠다. 기도해 주세요. 이제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16장을 보면서 폭로된 세상이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무서운 제목이라고 했는데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줄을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폭로를 시키십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축복 주신다는 말은 좋아하는데 폭로시키고 두들겨 펴신다 이 말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런데요, 사랑하는 자녀는요, 너가 잘못했어 라고 폭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채찍을 가합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식은 반드시 우리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책망하잖아요. 너 이런 게 잘못했어. 이렇게 끄집어내시잖아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넌 맞아야 되겠어. 자꾸 고치지 않으면 넌 맞을 거야. 이렇게 해서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잘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 또 복된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폭로시킵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아주 무섭습니다.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해요. 물론 그 앞에 쭉 이제 나오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여러 번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죄 있다고 한 그 사람들이 죄인인 게 폭로가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와이프가 여보 당신 그 예수라는 사람 건들지 마시오 조심하시오 꿈에 안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도 괴로워요. 그런데 막상 와서 검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 예수님 죄가 없다. 여러 번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도저히 예수를 죽이려고만 하니까 예수님이 빌라도가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피분벅을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그 채찍질의 끝에 가요. 갈코리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딱 치면은 살이 쫙 긁어집니다. 그런 채찍질을 막 한 거예요. 그런 채찍질이 주님이 범벅이 되잖아요. 피가 범벅이 돼서. 빌라도가 채찍질을 하고 또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집어 씌워요. 그리고 자색옷은 왕에 입는 옷이거든요. 자색옷을 입히고 조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주로 손으로 때렸을 때는 뺨을 때리거나 입을 때립니다. 그건 아주 상대방을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을 당하셨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초를 받은 건 순순히 우리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너희로 인하여 채찍에 맞고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당하신 것은요, 죄 없인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가 그분을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주님을 조롱하고요. 뭐라고 조롱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맞게 말은 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여,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마음속에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말을 해요. 함부로 말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조롱하듯이 주님을 말합니다.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그리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뭐냐면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죄를 찾지를 못했다.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봐봐라.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분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다. 너희들 왜 이렇게 이를 죽이려고 하느냐.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이스라엘의 총독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 총독을 파송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예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죠. 식민지 국가의 왕과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증명했냐면, 봐라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가룟유다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죠?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 6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은요, 성소 지성소를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아주 이상한 짓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이거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교회하는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폭로된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정도면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입니다. 그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데 너무나 이거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예수님이 오신다면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와야 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와야 돼요. 다윗 왕처럼 그렇게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와야지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지 몰라요. 이 대제사장들 아랫사람들과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서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한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여서. 또 말하거든요. 계속 말을 해요.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해,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요즘 사이비들이 너무 많은데요. 뭐 신천지도 그렇고 뭐 정명석이도 그렇고 다 이단들이 사이비들이잖아요. 지그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에서 많이 넘어가 버릴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만 알아도요, 이단에 안 빠져요. 그런 문선명이나 뭐 박대선이나 또 이만이나 뭐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한테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아니거든요.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알고, 이거 아니네?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아주 강하게, 또 강하게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적으로 목사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약하게 말을 합니다.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인가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랍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어요. 이분이 보통뿐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겁났을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네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되 예수께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라. 빌라도가 예수님이 가고 네 어디서부터 왔냐? 왜 이 난리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참 사람들은요. 진짜로 진리를 알고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로 어디서 왔냐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궁금했더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정말 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을 잘 안 하실까? 어쩌면요. 빌라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다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걸 믿습니다. 빌라도는 두려워서 겁이 나서요. 자기 자리 일단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칫하면 이게 밀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로마로 가서 금요한양에 골라가야 되는데 유대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무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자기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없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 예수께서 11절에 예수께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 그래요. 권세는 주께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빌라도는요 자기가 진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 살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 그런 권한이 있다면 다 해야죠. 예수님도 해야죠. 근데 못하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 나는 못하는 거구나를 알아야 돼요. 좀 몇 번 했다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이거 바보입니다.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좀 뭔가를 하니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아, 저 우리 목사님도 허리가 아프셔서 지금 좀 고생하신 것 같아요. 저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애를 먹어요. 허리 안 아프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 지금 안 늙고 싶네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늙어 지네요. 좀 여유있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안 되어질 때, 아, 안 되어지는구나를 깨달으라고. 안 되어지는 것을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빌라도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아, 안 되는구나. 내가 살리려고 했어. 예수를 아무리 살리려고도 안 되네. 왜냐면,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죄 없는 걸 알면서도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폭로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압니다. 그럼 우리는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11절에 12절에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를 협박하면서 너 만약에 예수를 여기서 놔주면 너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가이사 쪽에 정부 쪽에 잘 보여야지만이 그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너 만약에 예수를 놔주면 너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야. 무섭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 이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또 말을 해요. 없애버리라. 십자가에 못 박 죽이라. 근데 이 빌라도가 말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완전히 폭로된 거예요. 유대교는 개를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로마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이사가 그들의 왕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가 나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돼지가 나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왕이 나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다 폭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폭로시키고 너희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아냐? 예수님이 왜 말구육간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말구육간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들 다 짐승이야. 사람들이요 개를 이렇게 반려견을 달리고 다니면서 막 뽀뽀를 하면서요. 아이고 내 새끼 그래요. 또 어떤 요즘 여자들이 혼자 살잖아요. 야 누나 왔어 막 개를 보고 막 그래요. 또 영국에서는 개하고 결혼을 한답니다. 못 살겠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들이 짐승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짐승이에요. 짐승이 사람 되는 비결은요 예수를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면 그 사람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 넘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도록. 그리고 나중에 그 앞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나중에 보면은 바라바를 놔주라 그러잖아요. 바라바를 놔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바라바는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냐 바라바냐 그럴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사람을 선택한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짐승 같은 난 정말 이게 읽으면서요 속이 좀 많이 상했던 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혈루증 된 여인은 어디 갔어요? 수가상의 여인은 어디 갔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신비한 떡을 먹었던 사람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나사로는 또 어디 갔어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풍요로움을 체험했던 사람이 막판에 가서 다 어딨냔 말이에요. 아무도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겠거든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또 폭로된 겁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정말 진정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리스도 편에 서야죠. 근데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다 폭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만 의로움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슬픈 얘기는 뭐냐면 그게 저더라고요.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나고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사람이 나고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요. 주님이 먹여 살렸는데도요. 어떤 상황이 오면 주님 모른다고 하는 게 나더라고요.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거역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는 왜 그 사랑이 잘 안 옵니까? 혹시 나 하나님 버린 자 아니에요? 혹시 나 하나님 주님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 뭡니까?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오늘 내게 생생하게 경험되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그 은혜의 감격에 울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나온 것을 압니다. 애굽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오늘 똑같은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피범벅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사람들만 살아서 거기를 나온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서 나온가요? 이방 사람들도 살아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면 그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살아서 나옵니다. 아까 성도님 그 양에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착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나쁜 사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면 착한 사람이 그 착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이제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죽겠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어머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하잖아요. 불뱀에게 물린 겁니다. 그런데 그 주권내를 살겠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늘 장대를 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나에게 약을 달란 말이야. 치료의 방법을 달란 말이야. 나에게서 아직 여기 안수 아픈데 대고 기도해 주라고.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만 살았을까요? 장대를 사실인데 장대에 노뱀이 달렸는데 지금 뱀이 나를 물었어요. 근데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게 정말 짜증났을 거예요. 나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저것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또 저걸 바라봐? 노뱀은요 뱀의 독성이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늘 뭔가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든지 어떤 뭐 세상의 어떤 돈을 바라보든지 뭘 바라보든지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다는 그것이 충분한 나의 행복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자랑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늘 자기 사랑하는 맛에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를 자랑하는 맛으로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심 바로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두 증인을 헤아리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온 거야? 입에서 불이 확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헤아리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불입니다. 마귀를 열받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괴로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자랑해서요.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마귀를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심이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폭로되었습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유대교가 가장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찾는 왕은 바로 가이사였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자기들은 짐승같이 얘기는 개같이 얘기는 돼지같이 얘기는 그들을 왕이라고 불러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원래 마귀를 섬기고 있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는 마귀 새끼야 그러거든요. 독사의 새끼야 마귀 새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그 당시 최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교가 완전히 폭로된 겁니다. 너희들은 마귀 새끼야. 너희들은 짐승을 왕으로 섬겨.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또 오늘날 나는 어떨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제 또 같이 멕시코 학교 못 간 애들도 후원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요. 제가 두 달 7월 달이나 8월 달에 제가 오게 되겠죠. 근데 7, 8월 달에 제가 안 오면 죽은 줄 아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일을 할 때 목숨을 내놓고 하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입에서 불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역사하셔서 정말 죽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바로 살면은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겪고 바로 증거를 하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몇십 년 전에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하던 개신교 선교사들이 천주교 광신도들한테 돌에 맞아 죽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죽으면 또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내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지나시다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예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마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